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과 맞바꾸어 주시고 참된 용서와 평강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받아 잘 묵상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또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본문을 잠깐 더몇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앞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문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물며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눈앞에는 없는데 그들이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을 에워싸고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개처럼 울음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왜 다윗이 이런 간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의아하게 생각되죠. 영어 성경 중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 같이 오래된 번역본들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첫 문장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nd at evening, let them return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지만 대부분의 그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까 읽어드린 새번역 성경처럼 간청이 아니라 묘사하는 것으로서, 즉 직설법으로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번역 성경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이런 번역이 제 생각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죠. 지금 다윗은 개라고 표현된 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본문 위에 3절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하오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5절에서는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라고 하였고 8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다윗은 그냥 몇몇 사람의 원수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오늘 이 시편의 부제에서는 어제 말씀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쓴 노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다툼인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전쟁 상황인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 상황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그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 상태인 것처럼 시적으로 이렇게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주석가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후대에 이 시를 발견한 유대인들이 이 시는 옛날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부제를 달아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시 속에서, 본문 속에서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위로 원수들이 진을 치고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은 해가 진 어스름한 저녁때가 되면은 들깨처럼, 들깨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막 위협하는 소리를 내면서 성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공격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밤이 어두워진 틈을 타서 이들이 성벽을 타넘을지 모르고 또 성문을 부숴버릴지도 모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굶주린 들깨들이 그런 것처럼 이들은 배가 찰 때까지는 밤새도록 으르렁거리면서 공격할 기회를 엿보면서 도저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으르렁대며 위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저 사나운 모습이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16절에 들어서면서 다윗은 나는 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나는 이 부분이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새번역본 성경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다른 영어 성경들도 but as for me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개들이 성문 밖을 에워싸고 으르렁거리고 지저대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은 밤새도록 위협을 그치지 않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성벽을 뛰어넘거나 성문을 부서뜨릴 것 같은 기세인데
그들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대신, 나의 힘이 대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한밤중에 적군들이 사방으로 에워싸서 위협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창이 아닌 활이 아닌 수금을 집어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 보이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광경입니다.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위협하는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꼭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누명을 쓰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것은 외국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입니다. 바울 일행을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불려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알과 신라는 깊은 옥에 갇혀진 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오늘 불렀던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겠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그런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위협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믿음이 강하다는 건,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은, 영력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남들보다 큰 소리를 할 수 있다거나 방언을 유창하게 할 수 있다거나 앞날을 예언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들도 때로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영혼이 강건하고 영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너무나 심각한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에 그래도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오면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영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위협들은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심지어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하고 기이히 여기면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궁금해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위기의 밤이 지나고 나면 저는 구원의 아침에 여전히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은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은사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 위협이 닥칠 때, 저희들의 영혼이 짓눌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뒤덮일 때, 저희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노래할 수 있게 하소서. 담대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는 내가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가 그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그렇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의 순간들을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